세상에. 야는 뭐예요? 배추가 여름 배추인데. 너는? 와, 전골에 넣어먹기 딱 좋다. 저거는? 숙주도 먼저 돼지고기 간 거, 소고기 간 거에 육간을 좀 해볼게요. 맛술 좀 넣고요. 간장. 육간 해놓은 거에 김치를 넣어주세요. 물기를 꼭 짜서. 김치만두엔 또 당면이 들어가줘야 맛있죠? 그래서 김치만두니까 김치 양을 조금 많이 하는 게 맛있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이제 절여서 한번 헹구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양배추 참기름 덜덜덜 조금 더 넣어주고요. 간장 어렸을 때는 편식이 없었는데 클수록 편식이 심해지네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밖에 음식 먹기 시작하면서 좀 편식이 심해진 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남두피를 직접 반죽으로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김치만두. 굴린 만두입니다. 똑같이 생겼어. 돼지 오박이지. 김치만두 굴린 만두. 안녕하세요. 요즘 비도 오고 비가 계속 오네요. 계속 오고 날도 굳고 해서 만두를 해서 전골을 한번 해먹고 싶다 이 생각을 들어서 오늘 만두를 열심히 빚었습니다. 묵은지로 김치만두 하고. 안 지치나? 에? 힘 만들어? 괜찮아요. 묵은지로 김치만두 하고 우리 막내가 또 고기만두를 좋아해서 고기만두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굴린만두를 좋아하거든요. 만두 피 없는 거. 그래서 굴린만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봤어요.
당신도 맛있게 드시고 네. 우리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요거 이벤트하고 남은 김치 저희는 익혀서 넣었거든요. 이것도 맛있네요. 김치만두 하나 먹어봐 이게. 응? 김치만두. 난 아까 만들면서 맛 봤거든요. 요 안에 당면 있어요, 뭐. 굴림. 아. 굴림 만두. 김치 만두. 고기 만두. 응? 그렇죠. 아, 제대로 청양 고추다. 우와. 야, 진짜 모든 국물이 여보 육수 한 방이면 끝나버려. 응? 그치? 야, 진짜. 어. 굴림만두에 이거 사먹는 맛도 괜찮네. 그죠? 배추가 사실은 야채 있잖아. 배추. 무, 양파 이런 건 어? 물에 이렇게 익히면 달아져요, 뭐. 근데 여름 배추인데도 너무 맛있잖아, 달잖아, 그지? 그리고 군만두 할 것도 하나 더 했어요, 뭐. 아 그래? 막내가 군만두를 좋아하니까 납작하게. 진짜 맛있네. 요걸 빨갛게 안 하고 김치하고 먹으니까 딱 좋다. 그래. 맑은 3종 만두탕하고 얼큰 3종 만두탕. 여보 좀 우아하게 전골이라고 해줄래요? 어? 맑은 3종 전골. 만두 전골. 또 얼큰 만두 전골. 2탄. 2탄. 2탄은 약간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큰한 만두전골. 나 이 만두를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뭐가? 이 만두잖아, 이게. 어. 이게 만두인데. 아. 이 만두 피가 내 것고, 이 만두 안에 속이 당신 같다. 갑자기 생각이. 그래, 당신이 나를 꼭 늘 쌓아 안고 있잖아. 이 만두 피의 역할이 뭐야? 만두, 그 만두 속을 보호해 주는 거지. 안 터지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의미를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끓으면 자기야. 아니, 그래. 이거를, 내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육수를 내가 얼려놓은 거를 안 꺼내고 조금만 있었어. 그래,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당신이 더 먹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멸치 까놓은 거 이걸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뭐 임시 방편으로 해도 맛있겠지? 그러니까 좀 졸아야 돼요, 이거. 간을 안 했기 나는 무슨 파야? 당신? 파? 물파야. 당신 물파지, 물파. 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네. 네. 원래 이런 거예요, 뭐. 네. 국이나 찌개나 탕은 국물이 많아. 내용물보다. 전골은? 전골은 내용물이 이래 많고 국물이 자작한 걸 전골이라 하는데. 그렇지. 조금 더 쪼르. 그냥 저희는 만두찌개로 하겠습니다. 만두찌개. 도시에 있으면 진짜 이거 고추 하나도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응? 우리 요거 저것만 샀잖아요. 요거 버섯만. 휴지. 휴지 줄게. 좋았어. 콧잔등에 땀이. 땀이 일어나야 한 번씩 혈액순환이 확 되는 거지. 땀이 줄줄 흐른다. 이게 송피가 나오니까 더 맛있네. 육수가 우라져서.